자, 오늘 증시각 빨리 재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IRP는 신한금투와. 네. 네. 2000 찍고 왔습니다. 네, 2000 찍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드리고 싶은 말은 저의 아무것도 아닌 전략이었죠. 엉덩이를 붙이자. 2000포인트까지 엉덩이를 잘 붙이시고 견디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경의의 박수를 네, 드립니다. 이번 장처럼 어려웠던 장은 별로 없었어요. 엉덩이 붙이기 어려운 장은 별로 없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덩이를 붙이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기는 경험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거를 이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겼다고 볼 수, 왜냐하면 뭐 잘 피했다가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최고로 이긴 거겠죠. 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나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들을 안 팔고 잘 견디는 것도 향후 장기적인 투자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굉장히 큰 성공의 경험입니다. 네. 이번에 하락의 거칠미 보통 거칠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을 견뎠다는 것은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일이다. 전문가들도 만만치 않았던 일이었다. 그것을 잘 견뎌냈으니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다. 이제 2000포인트에서 뭔가 정리를 조금씩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점 돌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고점을 돌파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카페에 계신 분이 도대체 뭐 추천한 종목 사봤더니 계속 올라서 팔까 기다려서 조금 기다렸더니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해서 이제 어떻게 팔지 모르겠다라고 매도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네.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마 그런 고민을 한 것은 시장과 겸해서 부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너는 어떻게 그런 매도를 하니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 그 기업을 매수하기 전에 이 회사가 올해 내년 뭐 많게는 그 내년까지 이익을 얼만큼 낼 것인지를 분석을 합니다. 이익을 얼마나 낼 건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주가를 봐요. 네. 현재 주가를 봐서 이익 대비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거는 과거 이익 대비 현재 이익 대비 미래 이익 대비 모두 현저하게 싼 주식이 제일 좋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봤을 때 이익 곡선이 우상향하는 기업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네. 그 밸류에이션 측정을 하고 그래서 올해 연말에 이 정도 가격을 가는 게 적당하다. 그런데 이제 레인지를 둬야 되잖아요. 네. 시장이 과열되면 그 레인지의 상단에 갈 것이고 시장이 과소평가되면 레인지의 하단에 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만족한다를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요. 미리? 당연하죠. 매수를 할 때. 네. 예. 근데 물론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 네. 기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이 기업이 생각보다 더 좋아진다면 그 매수의 시점도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아니면 더 나빠진다면 그것도 당연히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결정을 하시면 되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주식 이렇게 좋으니까 여기까지는 꼭 가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굳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마세요.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내 생각보다 할인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예를 들어 한 이 주식은 무조건 5만 원 가야 돼 라고 네. 생각했다면 네. 한 4만 3천 원 네 뭐 4만 5천 원 뭐 이 정도 내외에서 충분히 매도하는 건 문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네. 4만 6천 원에 샀어요. 네. 그래도 조금 팔고 3만 6천 원에 샀는데 아니, 4만 6천 원 4만 6천 원에 샀어요. 네. 아 근데 그 기업이 예를 들자면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뭐 주당 3만 5천 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고민되죠. 그럼 팔아야 되는데. 근데 올해 이 위기를 겪고 내년도에 다시 5만 5천 원. 다시 정상 궤도로 가서 주당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사이에 가격이 적당해. 그럼 기다리시면 되죠. 아, 기다려요? 예, 네, 그럴 때는. 예, 네, 그렇게 그 매도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많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다, 그지? 제가요?
저 파란 것도 팔아야 되나 빨간 것만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또 팔았어 내가 보니까. 김일구 상무님한테 인정받은 주식 천재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한번 보시도록 하죠. 미국 시장이 양호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네.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고 그동안 가장 부진했었던 러셀 2000은 아주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네. 되었습니다. S&P 500은 0.78%가 떨어졌고요. 다우는 0.41% 하락, 나스닥은 0.97% 하락했고 러셀 2000은 0.27% 상승을 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유럽 시장이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독일은 1.4, 영국은 0.8, 프랑스 1.1, 유로스탁스는 1.2% 빠졌습니다. 관심의 중앙에 있는 달러 지수는 오늘 강세를 보여주면서 99.42. 아무래도 미중 간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위험에 대한 그 회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위험 회피가 세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WTI 유가와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하면 오히려 위험을 조금 더 선호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 지수도 떨어졌고 네. 달러도 강세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다음 보합권의 미국 그 채권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위험 오히려 어제보다 위험에 대한 태도가 더 완화적으로 바뀌었다. 조금 약간 더 소폭이긴 하지만 위험 선호라고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 무역 관련해서 그 뭐 다들 긴장감이 쭉쭉 올라오니까 래리 커들론 뭐라고 했냐면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는 운전하며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운전하며? 운전하며. 아, 운전하며. 네, 운전하며. 네. 뭐 이왕 나온 김에 또 이제 말 하나 더 전해드리면 연준 의장인 제롬 파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완전 새로운 수준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으며 모든 것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억제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했고요. 어쨌든 리차드 클라라다나 그다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지원을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도구를 최대한 사용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요. 네. 반면에 마이너스 금리는 현재 위기에서 적절한 도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지표 상으로 넘어가서 달러 99.42를 찍었고요. 유로 달러는 1.095. 그다음에 달러에는 107.64. 이건 변동이 별로 없어요. 요즘 엔은 원화는 1233 약세. 달러 위안도 7.13으로 약세입니다. 미국물은 약 1BP 정도의 하락. 10년물, 30년물 모두 1BP 정도 하락을 했고요. WTI는 33.91로 어제보다 또 한 1달러 가까이 정도 올랐습니다. 금값은 1720으로 소폭 조정을 했고 구리값은 0.717% 조정을 했습니다. 보베스파는 2% 올랐어요. 네. 보베스파. 이제 브라질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조금 마무리되려 말랑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브라질 국채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역발상 브라질에 대한 역발상의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매도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오히려 좀 환기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브라질 국채. 네네. 네. 왜냐하면 인간 심리는 바닥에서 팔고 싶고 고점에서 사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자산에서 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한번 수모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2.7% 떨어졌고 나스닥 관련은 1.1% 떨어졌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떨어지는 가운데 애플 0.75% 떨어졌는데 애플이 이제 2021년 말이나 2022년에 글라스를 만듭니다. 글라스? 애플 안경. 아, 그래요? 애플 안경 AI. 오. AR. 네. AR 안경. 아, 증강현실 안경을 네. 만든대요, 확실히? 네. 그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는 2021년 그 노에는 출시가 될 걸로 보여졌고 올해 네. 키노트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좀 미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TOF 카메라의 의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TOF. 네. Time of Flight. 예. 네. 시간차 카메라. 뭐예요? 시간차 카메라면 내 코와 내 눈 간의 이 그 거리차 때문에 왔다 갔다 네. 하는데 시간차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뭐 제가 미국 사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짧겠지만 그게. 아주 미세하지만 네 아주 미세하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굴곡들을 다 그 입체감 있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 무슨 포켓몬
포켓몬도 보면 현장에 있는 사진에다 게임기를 넣잖아요. 아, 포켓몬고. 네, 그게 네. 이제 훨씬 더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진을 찍는 상황에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눈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뭔가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뭔가 잘 안 떠오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쪽의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워낙 획일적인 우리 70년대생까지 획일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글라스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게임 온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공간에서 게임을 하는 거죠. 아, 그쵸? 무슨 저 네. 무슨 빌런 하나 나오고 우리가 그 걔를 다 같이 막 네, 같이 뭐 어떤 식으로든지 어.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 앞에 나의 뭐 어떤 캐릭이 한 명씩 다 나오는 거야. 네, 네 명의 캐릭이 싸우는 거죠.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이제 우리가 이런 상상이 되게 떨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OF 카메라 박아놓고도 써먹지는 못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큰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뉴스 플로어들을 계속 살펴보면 애플은 AR 관련 엔지니어를 1,000명 정도 고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강점이에요. 플랫폼의 강점이에요.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사람 써서 프로그램 개발해도 팔아먹을 때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만들었는데 내봐야 아무도 관심이 없어. 예.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니까 함부로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디, 네. 어디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미 카메라 회사들은 조금 움직였었는데요. 네. 네, 이제 뭐 한국은 별로입니다. 만들어 놓고 나면 추종하는 게임들이 생기겠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패스트 트랙이야. 한국은 지속적으로 자율주행도 공부를 해보면 패스트 트랙을 하면 생존하고 네. 패스트 트랙을 못하면 망하고 이겁니다. 네. 네. 안경에서 주가를 한번 봐야 되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경 회사들은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서진 안경. 네. 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네. 뭐 망원 렌즈를 제대로 달면 근시한자들은 끼고 있으면 아~ 예를 들어 우리는 요즘에 그 멀티 초점 하잖아요. 다초점. 근데 그것도 필요 없게 될 수 있죠. 갑자기 이렇게 가까이 보면 도수가 없어져. 근데 멀리 바라보면 광원 렌즈로 땡겨서 눈앞에 딱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필요해. 이제부터는 상상력을 많이 돌려야지 네. 새로운 산업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상상력자랑 그만 좀 하시고요. 아 네. 자동차도 사실 굉장히 상상력이. 아 상상력에 지금. 아, 네. 주식을 하면 상상력이 좀 있어야죠. 네, 그럼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테크 주식도 좀 떨어졌고요. 네. 네. 그러나 어쨌든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까지 네. 이번 주 매일매일 함께 해주신 우리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IRP는 신한금투에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